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백악관의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무언가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얼굴이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래에 살아가는 아들이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권세자요, 또 능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집무실 어떻습니까? 초대받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저곳에서 천진난만하게 들락날락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받아줘, 나는 여기 갈 수 있어,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내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거 다 불가능해, 그거 안 돼라고 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능력 베푸시면 가능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부모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가 여시면 닫을 사람 없고, 그가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그걸 늘 체험한 분이십니다.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3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을 했습니다. 비결이 뭘까? 담대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너무 참 멋진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늘 그는요, 성경을 이렇게 찝으면서 하나님이 말씀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고아들 먹일 빵을 주세요, 우유를 주세요, 옷을 주세요, 자금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 어찌나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계속 찝으면서 그렇게 누르면서 기도를 했던지 그의 성경책에 바로 이 구절이 뻥 뚫려 너덜너덜해졌더라. 그럴 때 하나님은요, 수없이 많이 그 담대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22절 하반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그가 그런 나를 기뻐하셔.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에 응답을 주신다. 마치 부모가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냥 너무너무 주고 싶어하고 막 주는, 그렇게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계명,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또 서로 사랑한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건요, 한마디로 기도의 전제가 뭐냐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
아이가요, 부모가 아끼는 도자기를 앞을 싹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정말 주눅이 들었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입을 그냥 뒤집어 쓰고 언제 내가 혼날까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걸어다니는 인기척만 나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콩닥콩닥 마음이 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뱃속에서 막 배꼽시계가 울어요. 꼬르륵 꼬르륵 해도 밥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너무나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불러요. 얘야, 드디어 올 곳이 없구나. 혼날까 싶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엄마한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더니 웬일입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얘야, 너 걱정 많지? 지금 너 너무너무 겁나지? 하지만 엄마는 이 도자기보다 네가 백배, 천배, 만배 더 사랑스러워. 나는 너를 더 귀중하게 여겨.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는 오히려 네가 다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괜찮아? 여러분, 그 말에 아이가요, 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참을 울고 나더니 애가, 엄마 배고파 밥 줘. 우리는요, 죄와 실수가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늘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마음과 감정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종종 있습니다.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있나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요, 늘 그 죄책감 가운데에 사로잡혀 쪼그라들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기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도자기 깨고 주눅 들어서 배고파도 밥 달라는 소리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나를 죄책에서 자유케 하셨다.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대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 어떤 정죄와 책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지성소, 그 성소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영어로 Holy of Holies, 거룩한 중의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셨습니다.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요, 이 외과 수술이요, 환자들에게는 공포 중의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취 안 했으니까 멀쩡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감각이 그대로인데 막 톱으로 팔을 썹니다. 그렇죠? 전쟁 같은 데서 부상 입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그 메스로 그냥 이걸 찢어대니 그 고통, 그 공포,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심슨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영국 사람인데 최초로 흡입 전신마취제, 이 클로로포름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그냥 의학계의 신기원이 열린 것이죠. 그 외에도 이분이 수많은 막 연구의 성과를 만들어내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일반인들의 최고의 명예인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서 심슨, 심슨 경이라고 하는, 이게 뭐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말년에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심슨 경,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클로로포름인가요? 아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이 요한일서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이 차곡차곡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깨나도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3장 7절 좀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자, 즉 막대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기도가 다 올라가다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식 하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사람과 열리면 하나님과도 열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힌다. 사람과 열리면 하나님과도 열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열려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끔찍한 말을 한 거죠.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을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던, 제작하는 그 제목으로 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심리학자요, 너무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게리 체프만 박사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의 가장 큰 도전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특별히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의 세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단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늘 그것을 만끽하며 묵상하며 지낼 때 우리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가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들이요 참 징그러운 동물이지만 또 우리의 의학의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참 불쌍하기도 한 존재이기도 해요. 실험을 다 쥐한테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쫄쫄쫄쫄 굶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자가 상자 안에 집어넣는데 미로와 같이 이렇게 쥐들이 다닐 통로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구획은요 전기가 감전이 됩니다. 얄궂은 것은 그곳을 통과해야만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굶은데 냄새는 나는데 거기 가려고 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지식하면서 감전이 되니까 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결국 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새끼하고 어미쥐를 똑같이 그 안에 넣어놨더니 이 어미쥐가요 새끼쥐가 엄마 배고파 찍찍찍찍 하니까요 그 고통과 공포와 그 전기감전의 두려움을 마다않고 거기를 통과해가지고요 그 음식물을 물어다가 새끼한테 먹이고 또 새끼가 배고파하면 또 똑같이 그곳을 감전당하면서 지나가가지고 물어서 다시 와서 먹이고 여러분 한낱 미물도 새끼에 대한 사랑, 즉 모성애죠. 이것이 작동을 하니까 못할 일을 해내더라. 하물며 십자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받은 사람이지, 내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제 아무리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차가운 냉혈한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확신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계명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기뻐하셔라고 하는 확신 속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담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오늘 설교 제목인 기도응답의 확실한 비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가당키나 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겁니다. 어느 유대인 랍비에게 사람들이 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선생님,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 다른 쪽 머리도 함께 고통스러워하면 한 사람, 다른 쪽 머리가 웃거나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또 그의 사랑을 받았기에 남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과 일심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도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요 생각만 했는데 아 하나님이 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아, 목사님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6.25 때 빡빡머리 애들이 미군 집차 쫓아가면서 김미 쪼꼬래 김미 쪼꼬래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갓 믿기 시작하고 신앙의 이력이 짧은 분들은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족해도요 그냥 다 갖춰지지 않아도 응답을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흘러가고 이력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의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죄와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담대함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이게요 초신자와 안초신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그게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았고 계명대로 살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기도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음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끝마무리 잘 준비하고 다가올 새 한 해를 우리 잘 또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2주 동안의 특세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진 하나를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어느 엄마의 사진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라는 폐허가 되고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저 엄마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람 붙여 주시고 아이를 양육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개인의 삶이 살아가며 인생의 험산 줄령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폐허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도 우뚝 서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과 같이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 세계적으로 지금 밀려오는 삼중 파고에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지금 어수선하면서요 자칫하면 나라가 완전히 정말 여론이 쪼개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기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권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예요. You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번역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이 주신 말씀 따라 행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